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장은 빨간 빛이 조금은 짙고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3.37% 상승세 기록하면서 6,000달러 돌파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57%, 비트코인 SV는 0.1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1,87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57.8%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코인들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하락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중간중간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강한 오늘 아침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 가까이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보이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39위에 랭크되어 있고 거래량은 13.07% 늘려나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4.79% 오르면서 현재 720만원대 돌파했습니다. 네, 쭉 순위 내려보시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소폭 상승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정받는 화폐들도 꽤 많이 보이네요. 혼조세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하락돼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 새롭게 상장한 썬더토큰이 현재 전일 대비 130% 가까이 상승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도 720만원대 돌파된 가격 거래되고 있고 쭉 순위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는 많은 알트코인들 대부분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폭이 조금 큰 화폐들도 많이 보입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 점유율도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쭉 살펴보시면요. 네, 비트스탬프에 따르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6,099달러 기록하면서 지난 11월 14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도 57%를 돌파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접근하고 있고요. 차트 통해서 비트코인 점유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2019년 차트인데요. 2019년 비트코인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000달러 부근에서 벗어나서 거의 50% 가까운 가격 상승률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57% 넘어서면서 이것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가격 상승이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2018년 4월에서 5월 차트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2018년 3월 초 무려 만 달러 기록을 했다가 4월에 다시 저점인 6,500달러로 떨어지는 등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점유율은 45에서 35%로 줄어들었고 이것이 가격 상승에 대한 좋은 징조가 아니었는데요. 네, 결국 비트코인이 6월 말에 5,80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2018년에 보였던 다른 랠리들도 점유율에 대한 지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황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하반기 점유율이 38%에서 66.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17,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가격 상승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점유율 상승이 새로운 강세장으로의 확인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6,055에서 6,100달러 즉각적인 저항선을 하루 이틀 내 깨보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동평균 상승 곡선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6,54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따르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전설이자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클 노보그라치도 현지 시간 9일 CCN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8개월 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6,000달러와 1만 달러를 정책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서 보면요.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속에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다른 암호화폐 자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 쭉 살펴보면요. 네, 뭐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계속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이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트위터 설문조사에서는요. 비트코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은 16%였고 2개에서 9개의 코인들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이 59%에 달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비트코인 랠리 중에서 투자자 중 일부만이 안도와 안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그 가치가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지만 알트코인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쭉 기사 내려서 보시면요. 네, 뭐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또 알트코인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반대의 상황도 마주하면서 함께 랠리를 계속 펼쳐왔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기록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주로 하락세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주로 모두 큰 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네, 비트코인이 6,000달러 선 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저점 형성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최저치에 도달을 한다면 강한 구매 기회가 제시되거나 더 극단적인 최저치로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는 경우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여러 코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구제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팔 CEO가 현재 회사가 암호화폐 분야에 당장은 관심이 없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네, 5월 7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암호화폐 분야에 관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작업하는 팀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분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인 핀센이 은행보호법에 관련된 새로운 법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플랫폼 또 개인이 언제 어떻게 화폐 발송자가 되는지를 정의했고요. 화폐 발송자는 그 지역의 주급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법과 KYC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상승과 하락폭 없는 6,07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폭 없이 6,0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6,000달러 선 유지를 하면서 3%에서 4%대 상승률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도 보이지만 깊게 조정받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오늘 들어서 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따뜻한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